자, 책의 목차를 한번 보시죠. 1장부터 총 13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자,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라는 챕터를 시작으로 해서, 저 끝에 가보면 이제 유전자의 긴팔이라는 챕터까지 총 13개의 챕터가 있는데, 뭐, 챕터 각각의 이름은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챕터의 제목들이 전부 다 뭐,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챕터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냥, 이런 챕터들이 있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요 책이 어떤 책이냐라는 게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책은, 동물 생태학이라고 하는 생물의 생명과학의 분야가 있습니다. 뭘 하는 곳이냐 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죠. 강영국 아저씨 정도의 네, 학자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여러 가지 동물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뭐 예를 들면 무리 생활은 왜 하고 그다음에 사냥은 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의 생태를 학문적으로 분석을 하는 학과, 그런 학문 분야예요. 그런 학문 분야인데, 도킨스의 이 이기적 유전자는 이제 생물종 전체, 동물을 넘어서 전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생물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가를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도킨스 자신의 생각을 밝힌 책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논문이고, 일종의 논설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킨스의 주장이 과연 뭐냐? 마지막에 있는 그한 줄이 도킨스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물의 모든 행동에 명령을 내리는 유전자의, 죄송해요. 생물의 모든 행동에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뭐냐? 하면은 유전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리죠. 오늘은 집에 가서 뭐 라면을 먹어야겠다. 살이 찌니까 라면을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류의 이제 판단들을 하실 텐데, 그런 하나하나의 판단의 주체가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두뇌가 아니라, 여러분 몸속에 있는, 여러분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다라는 게 도킨스의 주장인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자, 책의 타이틀이 이기적 유전자예요. 이기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나만 생각한다 그런 뜻이죠. 뒤에 가서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자, 생존 기계의 주체인 이기적 유전자는 개체의 이기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자신의 복제물을 퍼뜨려 영생한다. 요게 요한 문장이 사실 도킨스가 이 두꺼운 책한 권을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생존 기계라는 거는 도킨스가 표현한 거예요. 개체,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을 의미를 합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 생물들, 살아있는 개체들은 유전자라는 거에 명령에 따라서 이기적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만 알고, 예, 지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데 타인 따위 필요 없이 타인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생활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뭘 달성을 하느냐? 자기의 복제물, 그러니까 유전자의 복제물을 널리 널리 퍼뜨리는 목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요 얘기예요. 그럼 요 얘기를 어떻게 주장만 하면 안 되잖아요. 논증이라는 거는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가져와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물 그 자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이 개체 단위에서 왜 이기적인지,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이 이제 자신 이외의 다른 생물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는 나 이외의 타인도 있을 거고요. 나하고 친족 관계인 그런 개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단위에서 역시 증명을 합니다. 주로 요비에서는 밑에도 나오지만 기대값을 이용한 ESS 전략이라는 걸 통해서 주로 증명을 해요. 친족 관계에서는. 그리고 군집 단위. 군집이라는 건 이제 가족이 모인 거죠. 그죠? 가족,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뭐 코끼리 무리, 혹은 코끼리 종 전체, 뭐, 저기 초원에 있는 생물 무리들, 이런 무리들이 어떻게 이기적이냐라는 것도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작은 종에서부터 큰 범위에까지, 작은 거에서 큰 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논증을 하죠. 그래서 ESS라는 그런 기대값을 이용한 수학적
계산과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들의 사례를 들어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뭐 생물들의 사례를 들면서 도킨스가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기적과 이타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뭐 많이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이기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고 이타 다른 생물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이렇게도 이타적인 거를 이기적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은 한 70% 이상은 성공하신 거예요.